오늘 좀 힘들었어요. 아 더워. 아야야야. 어 기절한 것도. 아! 어 시원해. 멋있지. 와 너무 예쁘게 나온다 여기. 새로워져. 굿모닝. 굿모닝 에브리원. 주식을 뭐라 합니다? 뷔페 아니겠지? 그렇죠. 응 맞아 맞아 뷔페야. 뭘? 뭐? 야 난리 났네. 어 신선한 프루트. 요 굿. 오 케이크 있네. 뭐지 생선인가? 난리 났어. 햄 난리야. 오 김치볶음밥이야. 맛있겠다. 생긴 거 맛있겠다. 나 먹을래. 치킨 라이스 위드 뭐 과일로 낸 건데? 색깔? 어, 야, 나 과일 왔다. 과일로 색을 낸 거야. 그럼 뭐 스티키 시브롱. 어 뭐야? 김치 볶음밥이었으면 좋겠다.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달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먹어? 우와. 그랬네. 약간 약밥 같네. 밥에다가 향수를 밥에 이렇게 뿌렸어. 그 설탕 넣고. 마지막에 코코넛 향. 그거 궁금했어. 진짜요? 맛있다. 저희 오늘 드디어 다시 갈 제주도 촬영을 갑니다. 떨려. 달려오는 바트. 가심비와 가성비를 모두 갖춘 베트남입니다. 아~ GF 찍어도 되겠다. 진짜. 잘한다. 힘들고 턱선. 그냥 뮤직비디오야. 저거 너무 좋아, 진짜. 야, 오늘은 좀 못 참겠다. 아, 근데 아침에 씻는데 너무 부은 거야. 어저께 그렇게 처먹고 잤으니. 그래서 빨리 이걸 먹어가지고 붓기를 가라앉혀야 돼. 먹으면 가라앉죠? 거의 아닐까? 혈액순환이 되잖아. 어떻게 촬영 잘할 수 있겠지? 그럼 부담은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하던 대로. 너나 하던 대로 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다시. 아 뭐야. 안녕하세요. 네, 저는 브로디라고 하고요. 저는 노아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더 뒤질 것 같아. 저희는 유튜브에서 이제 여행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베트남을 한 달 정도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아씨 이렇게 하려니까 못하겠다 야. 여러분 저희는 지금 무이네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네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위치한 동네인데 막 사막도 호수 바다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갈 거다. 뭐 사막 호수 바다 바다 호수 사막 바다까지 이제 한 방스하게 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막 가면은 사막만 있어야 되잖아. 더 죽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인생샷 꿀팁까지 그런 것들도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 따라오세요.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하나 파 Hello, 신짜. Wow, this is my 우리의 그 yellow car입니다. Yellow 진짜. 와 진짜. 여기는 화이트 샌드. 저희 도착했습니다.
If I ride, I take you go to the park. After I take you go to the lake and come back here. 300 for one person. How much? 300 for one person. 300? Yeah, two. 앞으로 밀착 하세요. 아, 좁은데? 너 둘이 탈 수 있는 거 맞아? 대박, 웃으면서 청량하게 웃으면서 올라가. 아무렇게 찍어도 다 예뻐. 됐어? 어, 좋아. 예뻐. 배 힘주고 턱선 모가지 신경 쓰시고요. 네, 좀 더 저쪽을 보세요. 저쪽 오른쪽. 예예예, 예, 예. 그거죠, 그거죠. 네. 커피도 드세요 여기서. 여기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는 오아시스가 필요하죠. 커피 이렇게 얼음에 가득 넣어가지고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짜자잔. 그래서 코코넛 주스 한잔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는 거야. Hello, excuse me. Two coconut? Yes. 와, 얼음을 이렇게 넣어먹는 건 처음이네. 오, 넘치잖아. 빨대 있잖아. 그 막 편의점에 팔잖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코코넛 물. 근데 진짜 이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 없지. 별로야? 얘 먹어봐. 뭔가 단 걸레밥물. 달달한 걸레밥물. 아, 근데 이게 맛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바꿔 먹어보자. 약간 셔? 아니? 안 셔. 얘 신 거 아니야? 아, 얜 좀 시다. 얘는 괜찮지? 얘 좀 낫네. 어, 걔 먹어 그럼. 난 얘도 좋아. 아씨, 근데 너무 많이 벌었어. 아무 향이 안 나올래? 내 코가 문제인 거야? 아니, 요런 느낌이야. 딱 은은한. 아무 향이 안 나는 그냥 약간 이런 맛.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렇게 여유롭게 쉬면서. 아, 입이 튀어나왔어. 여기 조금만 여기 차를 타고 한 5분만 오면은 이렇게 한적하니 시원한 코코넛 한잔 하고 또 이걸 이제 소품 삼아서 사진을 찍는 거야. 이게 약간 개구장이처럼. 야! 아, 더워. 아야야. 어, 기절하고 있어. 어, 여기는 우리 아저씨가 알려주신 포인트. 우와, 선글라스. 내륙들이 있어. 이런 소품이 있는데, 무조건. 내가 더 잘못했지. 우와. 우와, 대박이다. 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다 이제 고기를 잡으시고 계시는 거야? 저 바구니에? 그렇지. 어, 저 바구니에 멀미 날 것 같은데? 괜찮나? 여긴 그냥 진짜 날것이네. 더워, 더워서 거기 들어있구나. 야, 일로 와. 아, 뭐야, 오토바이가 어떻게 이렇게 왔어? 어머, 이거 뭐야? 진짜 이거 되는 거야, 지금? 아, 여기가 활발한데, 이거. 그러네. 안녕하세요. 소라. 대박이다, 이거. 야, 뭐 이렇게 커? 그거야, 꼬막? 꼬막이야? 바지락이야? 한다, 난 몰라. 아, 어떡해. 해볼래? 아니. 왜? 나만 시키고. 쳐봐. 해봐. 시도만 해볼게. 난 절대 못할 거야. 제 파닥 힘만 잡으면 돼. 날 잡아주셔 하네, 얘가.
이거랑 놓치면 안 된다. 왜? 흙 묻잖아. 얘도 귀엽다. 우와, 넌 뭐니? 야, 너 물어. 깜짝이야. 너 확 물어. 너 손가락 너 나하고 손. 어이, 거품 문다. 하지 마. 너 얘 이러고 몸 움츠려 있다. 네 손 딱 보고 이제 딱 잡는 거야, 니. 먹어봐, 맛있는 거야. 하지 말란 하지 마. 말 더럽게 안 들었어. 어, 얘 입에서 물 나온다. 그럼 랍스타? 랍스타. 500 Yes. Two lobster is 500. Yeah. Live? Yeah, dead. Dead? Dead? Dead today. Ah, 죽었는데 오늘. Today and fish. Fish. 근데 뭐 어차피 얘를 죽이잖아, 먹으려면. 야, 그래, 살아있는 거 죽이는 거랑 죽어있는 거 먹는 거랑 똑같니? 아, 그래? 100 우와, 이 다어가 5,000원이래. 이거 뭔데? 너무 커. 너무 징그러워. 아, 나, 어머머, 어머머, 어머. 야, 잠깐만, 나 신발. The half and another half, okay, 10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은 거, 맛있는 거, 딜리셔스. 응원. 응원? 응원? 어, 요것도 두 마리 줘요. 서비스, 서비스, 두 마리. 투, 투. 와, 매니 서비스. 오, 이거 뭐야? 줘? 근데? 새우야? 아, 너, 이거. 너무 많이 주시는데? 100, okay, and total, 400 total. 아! 250. 아, 250. And 100. Yeah. And 100. And 450. Yeah. And cooking. Okay. No? No shrimp, only 이거랑 얘랑. 어, 이너. 안녕, 얘는 살았다, 야, 그래도, 야. 어. 야, 지네 같아? 으아, 징그러웠어. 우와. 와, 지글지글이야. Thank you so much. 우리 그 또 비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머, 다 흘러. 아, 뜨거워. 커, 살이? 아, 다 잘라놨어. 먹기 좋게. 어, 안에 근데 막 이것저것 있네, 이렇게. 맛있다. 맛은 있네. 응. 와, 많이 있어요. 맛있다. 이거 먹자. 큰 거 먹어. 오. 별로야? 별로. 아, 근데 노아는 원래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해. 전 되게 좋아하는데 맛있어. 끈적끈적하면 싫어. 그 점성이 좋은 건데. 아, 그래? 아이, 됐어. 오, 랍스터. 오, 랍스터. 와, 대박이다. 아니, 같이 먹어. 미안해. 미안해. 또 밟았어. 멍멍이가 밑에 새끼가 자고 있어요, 애기가. 뜨겁구나. 버터. 이 무슨 맛이지? 버터래매. 응. 버터 다음 오는 그. 담백해. 진짜 맛있다. 버터가 엄청 느끼한데 고기에 따라오는 그 고소함에 그게 미쳐 미쳐. 맛있지? 우리도 다 살이 숨어있다니까? 큰일 났다, 야. 찌룩찌룩 살찐 모습만 나오겠네. 빼면 되지. 나 진짜 한국 가면 살 뺄 거야. 나랑 같이 하자, 운동 그거. 아, 그거는 싫어. 그게 훨씬 좋은데? 에어로빅이나 해야지. 줌바 댄스 뒤집어지게 해야 되겠다. 몇 시야? 오, 많이 되네. 그러네. 가자! 어, 잘 먹었다. 짠! 네. 아이고, 힘들어. 네, 여기는 레드 샌드입니다. 오늘 오전에 갔었던 화이트 샌드과 다른 거는 뭐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모래 색깔이 다르다. 여기는 그 황토.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멀건데. 자, 그럼 가보실까요? 네.
뭐야, 턱 주가리엔 뭐가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야? 보기 말라요. 저 있네, 식당. 아니, 매점. 야, 나 지금 상황극 하는 거 안 보여? 아, 그래. 다시. 너도 해. 응. 우리 지금 광활한 사막에 길을 잃은 거야. 물 좀 주세요. 어! 저기요! 괜찮으세요? 물, 괜찮으세요? 물 좀 주세요. 인공호흡을 해야겠다. 지금 카메라 엄청 예쁘게 나와. 오, 야, 핸드폰 들고 올라가. 지금 하늘이 예쁘네. 조명을 켜듯이 턱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외로워 보여. 어떡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게요? 아무도 없어. Hello, it's me. How much per kilo? 그냥 yeah, 650 for 1 kilo. 아, 650. Yeah. 650. Yeah, 1 kilo. 비싸다. 8 per kilo긴 한데. Today, how do you like Vietnam? 아. Yeah, today, how do you like Vietnam? 오늘이 긴, 뭐 명절이래. 그래서 비싸졌대. 이번은 55만 원 1 kilo. 이거 홀리데이? Yeah. 이거 2만 원. 이거 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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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데이. Yeah. 다 홀리데이? 휴일에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어, 그래. 집값 따는 거야? 이 맥주 하나가 800원입니다. 아 근데 이거 이 하나가 아니야. 여기 남아 있어요 심지어. 어. 이거는 400원이야. 짠. 아 맛있다. 아우. 이게 오 맛있겠다. 이게 한 마리야? 쪼그라든 건가? 그렇지. 이만 했는데? 야 너도 익히면 쪼그라들어. 아 그래? 구동 땡큐 서 마치. 초코맛? 단건조 오징어 같다 느낌이. 숯불 향이 가득한 단건조 오징어 칠리입니다. 고동 먹어볼까요? 고동은 이거 어떻게 먹으라 이렇게 준 거지? 이게 그렇게 맛있다가 직원이 추천한. 아 맞아. 그 젓가락으로 쏙 빼면 돼. 아 그냥 쏙쏙쏙 빠져? 어. 옆에 젓가락. 어때? It's so good. 맛있지? 식감이 약간 전복이야. 오. 응. 야. 왜? 먹어. 이건 먹어봐야 돼. 그래? 깜짝 놀란다. 어때요 코코넛이야? 되게 옹골찬 살이다. 맞아. 그치? 밀도가 아주 꽉꽉 찬. 난 새우 별로 안 좋아해. 왠지 알아? 내가 용을 쓰고 비를 쓰는 거에 비해서 주는 혜택은 너무나 비루해. 근데 이거는 좀만 까도 너무나 알 옹골찬 살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너무 좋아. 그리고 잘 까지네 얘가. 커서 이
이게 껍질을 다 깐 거야. 노동에 비해 주는 게 많으니 기분도 좋단다. 오늘 좀 힘들었어요.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진짜 이거 방송용으로 해야 되니까는 아, 말도 가려서 해야 되나. 우리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니까 알겠어. 알겠지, 됐지. 어. 아, 여행 갈지도 약간 까라가 이렇구나. 아, 다시 갈지도. 헷갈려. 죄송해요. 언박싱! 베트남 롯데마트 언박싱. 오이팩이네? 짠. 어, 오이야, 오이. 완전 시꺼매졌어. 어서 네. 화이트 태닝이라도 해야 되나? 아, 이 맛은 넓게 만들어주지. 축발스 해야 돼. 오, 근데 별거 없어. 아, 별거 없지. 그럼 그냥 여기 이제 롯데마트에? 그냥 고지점 하나씩 랜덤 박스처럼 뽑읍시다. 짠. 쌀국수 넙정 쌀국수 볶음면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맛있어 보이지. 터진의 소가 샀어. 예뻐, 맛있어 보여서. 짠. 김라면이래. 김라면 누가 먹어? 한국 사람 김라면 먹는 거 봤어? 이 농심이나 오뚜기에서 수출용으로 제작하는 그런 라면들이 꽤 되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그냥 국민 쌀국수. 옛날에는 막 박스채로 사가고 그랬거든요. 아, 라면, 이거는... 야, 라면만 샀니 우리? 라면이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팔도야? 불닭볶음면이? 삼양. 아, 삼양 불닭볶음면이야? 아~ 팔도에서 또 해외에서 몰래 또 베꼈네. 그래갖고 이렇게 불닭볶음면 비스무리하게 나왔더라고요. 닭갈비 맛이래, 닭갈비 맛. 어, 이건 내가 샀습니다. 베트남 롯데마트의 PB 상품인데. 왜 PB를 좋아해? 어, 나 PB가 저렴하고. PB가 뭐야? PB 일단은 지들 이름을 걸고 지들 매장에서 파는데 자신감이 있겠지. 그건 다들, 야, 다들 자기 기업도 다들 이름 걸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롯데마트가 팔도가에서 나온 걸 데리고 와서 파는 거잖아. 근데 이거 롯데에서 지들이 만들어서 지들 가게에서 파는 거니까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어. 별로. 롯데마트에서 우리 매장이 당장 팔아야 되는데. 야, 그럼 맞았는지 이 세상에 왜 있겠니? 아무튼 이것도 엄청 쌌어요. PB의 또 장점이 저렴한 거. 이게 400원인가 300원인가. 또 한국 가면 다이어트 해야 돼. 이게 다이어트 음식인가? 쌀국수가? 하루에 이것만 몸 빠질 거 아니야. 그것만 먹겠니? 이것만 먹을 건데? 까고 있네. 김치 먹겠지 뭐. 아, 김치는 먹어야지. 한식은 상관없죠. 아, 또 라면. 이것도 진이다. 야, 이거 해요. 또 라면. 미역 라면 어떡하면 좋아. 미역 라면이 있어. 라면만 샀니? 먹는 것만 이렇게 좋아하네. 아니야, 이거 다이어트 음식으로 산 거야. 하루에 하나씩. 그래요. 잡시다. 내일은 하노이로 가서 하노이에서 아웃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여행자 궁금하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면은 유튜브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실시간 여행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잘게요. 안녕.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여러분 써주는 저희가 하나하나 진짜 열심히 다 읽고 댓글 달아드리니까. 맞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성분 대봐. 오, 눈물 날 것 같지? 미쳤어. 오, 진짜. 짱짱. 짠.